15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표는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자, 이거를 한번 비커로 또 그려볼 건데 자, 가부터 한번 해보면 자, 비커가 이렇게 있다. 자, 비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의 부피를 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가가 40mm죠? 이거를 그냥 40mm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이 안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세모가 몇 개? 두 개. 그 다음 네모가 몇 개? 세 개. 그리고 동골백이 세 개네요. 그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부피가 일단은 40mm 했다가 얘는 전체 부피는 80이죠? 그치? 전체 부피는 80이니까 이런 40mm가 하나가 더 있네요. 그치? 자, 그런데 단위 부피 안에 즉, 가와 똑같은 부피 안에 가 40mm를 단위 부피라고 했을 때 똑같은 부피 안에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네모가 몇 개? 두 개. 그 다음 동그라미가 몇 개? 여섯 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양이온이니까 지금 이 세모가 뭐다? H 플러스겠네. 왜? 사라졌잖아. 사라질 수 있는 애는 H 플러스밖에 없죠. 그치? 그럼 이 동골백이랑 네모가 누가 돼야 돼? NA 플러스이거나 K 플러스가 돼야겠네요. 맞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단위 부피당 이온 수가 두 개인데 나 수용액은 지금 어때? 이 단위 부피가 몇 개야? 두 개라고. 그치? 그러니까 단위 부피 안에 네모가 두 개면은 실제 전체는 네모가 몇 개 있어? 네 개 있어야 돼. 단위 부피 안에 동골배기가 6개면은 전체에는 몇 개 있어야 돼? 12개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러면 네모는 지금 가에는 3개 있고 나에는 4개 있는 거네. 3개 있고 4개 있다. 부피가 3대 4라는 거죠? K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3개 있고 여기는 4개 있다. 15mm, 20mm니까. 그치? 아, 네모는 뭐구나? K 플러스구나. 다음 동그라미는 자동으로 뭐 NA겠네. 그죠? 3개에 12개네. 그치? 5mm에 3개, 20mm에 12개. 아, 동골배기가 뭐구나? NA 플러스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치? 이제 H 잡아주면은 여기서 염기가 총 6개 들어갔는데 H 플러스가 2개가 남기 위해서는 여기 몇 개? 8개 들어가줘야겠죠? 그치? 8개가 들어가야 OH와 6개랑 반응해서 2개의 H 플러스가 남겠지. 20mm 8개니까 40mm 몇 개? 16개가 되겠네요. 나는 중성 용액이네요. 그쵸? 자, 봅시다. 나에서 생성된 물, 그 다음 가에서 생성된 물. 물은 뭐 따라간다? 산과 염기 중에 적은 거의 개수와 같다. 그러면 가에서는 일단은 산 8개, 염기 6개니까 가에서 물 몇 개? 6개 나올 것이고 나에서는 16개, 16개네요. 그치? 그러니까 물이 몇 개? 16개 나오겠네. 그치? 8분의 3이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1번 되겠습니다.